2022학년도 중등교원 임용고시 선발공고에서 중국어 교사의 선발 인원이 0명이라는 소식이 큰 이슈였습니다. 이는 1997년 중국어 교사 선발을 시작한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일서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원인으로 10대 학생들이 중국어 배우기를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중국어의 성조나 한자가 어려워 학습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최근 심화된 반중 정서로 인해 중국어 학습을 더욱거리는 분위기가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이로 인해 다른 제2외국어의 수요가 중국어를 넘어서게 되어 이번에 중국어 교사를 선발하지 않게 되었다는데요.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저희 한승 중국어에서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고등학생 627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실제로 우리 10대들이 느끼는 중국어의 필요성이 전보다 낮아졌을까요? 곧 놀라운 결과를 공개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설명해 주실 김효진 연구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 연구원입니다. 이번 실태 조사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고 하던데요.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인사이트는 현재 고등학생들은 중국어 학습의 중요성을 상당히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과거 대비 중국어 학습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하셨던 교육당국의 발언과는 어느 정도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각 언어별 학습 중요성에 대해 중국어가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전체의 4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어는 28.2%, 스페인어 17.1% 등 영어를 제외한 제2외국어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10대 학생들이 과거에 비해 중국어 학습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각 언어의 학습 중요성이 과거 대비 어떻게 달라졌냐는 질문에 전체의 41.8%의 학생들이 중국어 학습이 전보다 더 중요해졌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영어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번 교육부 발표에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결과네요. 그럼 학생들은 왜 중국어의 중요성이 전보다 중요해졌다고 생각하나요?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거대한 중국 시장과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들 수 있습니다. 아직 사회에 발을 내딛지 않은 10대 학생들이지만 TV, 온라인 기사, 그리고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정치 사회 기사를 꾸준히 접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엄청난 인구를 기반으로 한 거대한 시장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인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연구님도 아시겠지만 유튜브나 틱톡을 보면 10대들 사이에서 반중 정서가 꽤 심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분명 그동안 반복되어 온 역사적 문화적 동북공정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된 것은 뚜렷해 보입니다. 중국어의 중요성이 감소했다라고 말한 12%의 학생들은 이 두 가지가 중국어 학습의 중요성을 떨어뜨리고 학습 의욕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반중 정서에 있는 학습 거부감보다는 중국어를 배워서 향후 실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큰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전체 67.8%가 향후 취업시장에서 중국어의 중요성이 높아진다면 중국어 공부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47.8%의 학생들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된다면 중국어를 배울 의향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즉 우리 10대들은 내 삶에 가치가 있다면 혹은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중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이번 교육부 발표에서는 10대들이 중국어를 기피하고 있고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사실 그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중국어 학습에 대해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중국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전체의 8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하지만 이것이 중국어에만 국한한 특징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일본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들도 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언어를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쉽지 않고 그 중에서도 중국어가 조금 더 어려운 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중국어 학습 난이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중국어를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국어 학습에 있어서 가장 큰 배리어는 한자입니다. 한자 자체를 외우고 익히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전체 67.1%의 학생들이 한자로 인한 어려움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11.6%의 학생들이 한국어에는 없는 성조가 낯설고 어렵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저도 중국어를 한때 공부해보려다가 실패했던 사람으로서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인데요. 혹시 한승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줄 솔루션을 가지고 계신가요? 한자가 어렵다고 하지만 주변에 한자 검정 1급에서 3급까지 획득한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 중에서도 1급 소지자도 꽤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한자 검정 시험에서는 쓰기 및 읽기 배정 한자가 주어지기 때문에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중국어도 초급, 중국, 고급 단계별로 알맞은 필수 배정 한자를 지정해주면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교수자들이 교재 분석을 더 열심히 해야겠죠.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저도 예전을 떠올려보면 뭔가 학습 범위가 명확하게 주어졌을 때 마음이 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딱 이것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중국어 학습 의향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학습 단계별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한자를 지정해서 제공해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그렇다면 성조는 어떨까요? 성조는 참 장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녹음된 음성을 틀어놓고 학생들에게 따라하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은 학생들의 성조를 익히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녹음된 음성은 속도가 빠르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제가 직접 느린 속도로 발음해서 학생들에게 따라하게 하니 학생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제 유튜브 방송도 초급자를 위한 영상에서는 가급적 왕초보자들도 따라할 수 있게 엄청나게 느린 속도로 발음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때로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조금 속도를 높일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성조는 초급자들이 더 어려워할 만한 부분인데 이런 니즈를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참 이번 조사에서 발견한 또 다른 재미있는 인사이트가 바로 학생들이 중국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중국 콘텐츠를 활용해서 중국어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는 점이었는데요. 혹시 이런 부분도 유튜브에서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그럼요. 중국 드라마 속 명대사라든지 또는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신조어처럼 트렌디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읽힐 수 있는 문장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요? 我想和你 一三一四 문장에 숫자가 쓰인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一三一四는 一生一世라는 뜻입니다. 즉, 한평생을 함께하겠다라는 뜻이죠. 재밌네요. 그럼 이런 신조어 외에도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교수 방법이 또 있을까요? 제가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노래나 유행하는 드라마 대사들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설명한 것도 학생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친숙하니까요. 예를 들면 올 여름에 똥발발이라는 노래가 한창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걸 제가 직접 중국어로 번역해서 부르고 심지어 춤까지 췄습니다. 약간 부끄럽기도 했는데 학생들이 너무 재밌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를 클릭하시면 그 화제의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 세계적으로 히트 중인 오징어 게임에서도 명대사를 골라서 영상을 올려보았는데요. 예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중국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흥미있게 볼 수 있어서 특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바로 이 영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의 그 흰머리 여련이 굉장히 돋보이는 영상이었죠. 말씀을 들어보니 교수님께서는 트렌드에 상당히 민감하신 편인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트렌디한 내용, 유행한 언어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많은 중국어 교재들은 옛날 상황 토크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학습자들이 적지 않은 괴리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현재 중국에서 트렌디한 언어와 새로운 상황을 설정하여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친미파라서 영어를 배운 것이 아니듯이 저 역시 중국을 맹목적으로 동경해서 중국어를 배웠던 것이 아닙니다. 이웃나라인 중국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중국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배웠습니다. 주변 국가의 관계, 언제 어떻게 바뀌게 될지 모릅니다. 중국어 교육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국어 공부를 할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 중국어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채널로 와서 꼭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중국어와는 차별화된 내용으로 선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